오늘은 에디와 로디가 뽀로로네 집에 놀러 왔어요. 악당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랑 그랑. 어림없이 악당 로봇 출동해라. 출동. 나는 악당 로봇이다. 얘들아 피우 피우. 악당을 물리쳐. 끝났지? 이번엔 내가 영웅할래. 에디가 영웅을 한다고? 안 어울리는데? 크랑크랑. 무슨 소리야? 영웅하면 바로 에디님이지. 그치 로디? 영웅 안 어울려 에디. 뭐? 로디 너까지. 흥, 나 갈래. 에디. 에디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영웅이 안 어울린다고? 분하다. 좋아, 내가 얼마나 영웅이 잘 어울리는지 직접 보여주지. 에디는 영웅이 되기 위한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좋아, 이제 만들어볼까? 되는 건 역시 쉽지 않네요. 하지만 에디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열심히 영웅 갑옷을 만들었어요. 다 됐다. 성능을 시험해 볼까? 헛! 로켓 주먹 발사! 좋았어. 그럼 다음은 그래, 저게 좋겠군. 그물총 발사! 성공!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럼 출발. 됐다. 에디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게. 얘들아! 자. 안녕 친구들.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진짜 영웅들만 입는 영웅 갑옷이야. 멋지지? 대단해. 잠깐, 줄 게 있어. 자, 이거 하나씩 받아. 그건 뭐야? 잠깐! 그 단추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만 눌러야 해. 위험한 일이라고? 응, 그걸 누르면 이 에디님이 출동해서 구해줄게. 알았어. 그럼 이만. 아, 실수.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아, 잘 잤다. 아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나 볼까? 아직 아무 일도 없네. 빨리 출동하고 싶은데. 만약에 출동하게 되면... 괜찮아? 크랑 크랑! 역시 에디는 영웅이야! 정말 멋질 텐데. 어? 어? 해리한테 위험한 일이 생겼나 보네. 출동 준비!
위험한 일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었어? 아,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본 거야. 와, 진짜 빨리 왔다, 애디. 온 김에 새로 만든 노래나 듣고 갈래? 이게 뭐야? 어? 어, 크롱이? 기다려, 크롱. 에디, 크롱을 구하러 왔다. 크롱은? 크롱은 여기 있잖아. 어, 뭐야? 분명히 출동 신호가 울렸는데. 크롱이 자다가 누른 거였네. 뭐라고? 에휴, 그럼 난 가볼게. 잠깐. 어? 무슨 일인데? 문은 고쳐놓고 가야지. 알았어. 야, 이게 아닌데. 에디는 집으로 돌아와 출동 신호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는 울리지 않았어요. 출동. 어, 꿈이었네. 에휴. 이래서 멋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는 악당 로봇이다. 그래, 역시 영웅이라면 악당을 무찔러야지. 그렇다면 완성! 에디는 밤새 가짜 악당 로봇을 만들었어요. 진짜 영웅이 어떤 건지 보여주지. 저기 있군. 악당 로봇 부탁해. 나는 악당 로봇이다. 재밌다. 그럼 한 번 더 탈까? 웬 로봇이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나는 악당 로봇이다. 악당 로봇이라는데? 나쁜 로봇처럼 보이진 않는데?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군. 이제 가볼까? 예! 멈춰라 이 나쁜 악당! 영웅 에디가 용서하지 않겠다! 에디! 받아라 로켓 주방! 그물총 발사! 너희들 혼내줄게. 악당 로봇도 별거 아니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계획에 없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쪽으로 오잖아. 무서워. 아니, 어떻게 지금 와?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해결하겠어. 간다. 괜찮아? 하필 이럴 때 고장이 나다니. 아, 맞다. 스위치가 있었지. 야! 애들 위험해! 가자! 빨리 스위치를 꺼야 해! 이것만 누르면 되는데! 괜찮아. 다행이다. 그런데 에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뭐? 악당 로봇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미안, 영웅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어. 크랑크랑. 정말 위험했어, 에디.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도 고마워, 에디. 어? 에디가 우릴 구해줬잖아. 그래, 에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아까 에디가 진짜 영웅 같긴 했어. 맞아, 맞아. 정말? 마침 에디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래? 뭐든지 말만 해. 아휴, 너무해. 이걸 언제 다 고치지? 좀.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에디 혼자 고치게 할 순 없지. 도와주러 왔어. 정말? 고마워. 에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죠? 네. 어? 집에서 노는 것도 좋아.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이 흐린 날이군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슈퍼 펭귄은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크랑크랑. 슈퍼 펭귄은 하늘을 날아서. 어? 이게 뭐야? 그럼. 그럼. 네가 여기다 딱 싼 거지? 크랑크랑. 그게 미안해하는 거야? 크랑.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크랑크랑. 아, 장난감 자동차나 가지고 놀아야지. 어, 놓쳤네. 크랑크랑. 미안. 크랑크랑.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넘어오지 말라고? 좋아, 그럼 너도 넘어오면 안 돼! 크랑!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단단히 화가 났군요. 어느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패티가 오기로 했는데... 루피! 응? 패티, 괜찮아? 날씨가 안 좋아져서 걱정했어. 응, 괜찮아. 자, 따뜻한 우유야. 고마워. 오늘은 밖에서 못 놀겠지? 응, 우리 뭐하고 놀까? 아, 배드민턴 어때? 배드민턴? 여긴 좁아서 안 될 텐데. 아니야, 이것만 더 치면. 루피와 패티는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어요. 코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빙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와 놀어. 양인데. 빙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와 놀어. 빙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 계속 그 노래만 부르니까 좀 지겨운 것 같아. 아하, 진정 바라지 그랬어. 그럼 다른 노래를 부르면 되지. 개굴떡구 개굴이의 노래 들은거 아들 손자 며느리 그것도 항상 부르던 건데.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애디랑 놀고 싶다. 애디다. 어? 로디네? 로디, 안녕. 안녕, 에디. 내가 그쪽으로 갈게. 어, 안 돼. 바람 때문에 위험해. 알았어. 로디. 아유, 에디. 로디 잘 왔어.
같이 놀자. 어, 우리 재밌게 놀자. 우리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 응, 좋아. 그런데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잔뜩 화가 나 있군요. 크롱! 누가 먼저 사과할 줄 알고? 배가... 화장실은 저쪽인데... 크롱, 크롱! 걱정하지 마! 안 넘어갈 거야! 아하! 배고픈가 보지? 냉장고는 여기 있지롱! 아, 샌드위치나 먹어볼까? 아, 맛있다! 뽀로로, 그럼 이제 그만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간다. 아무래도 집에서 배드민턴은 안 되겠어. 식탁을 제자리로 옮기자. 식탁? 아!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다. 이게 뭐야? 이걸로 식탁 위에서 국놀이라는 거야. 식탁 위에서? 응. 자, 보드 하나 받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좁은 데서도 놀 수 있겠다. 응. 그럼 시작한다. 야! 좋아. 야! 무릎이 대단하다. 나도 요리개고 다루는 건 자신이 있다고. 해리는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해리! 왜? 다른 노래를 불러줄까?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노는 건 좋아, 노래는 더 좋아, 과자도 좋지요. 자, 어때? 괜찮아. 그럼 나도 해볼게. 그래.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장난꾸러기 크롱, 개구쟁이 뽀로로. 어때? 우와, 좋다 포비. 그럼 그 다음은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똑똑박사 애기, 힘세 노블 로기.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요리공주 루피, 말괄량이 패티.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와, 해리, 노래 정말 좋다. 뭐 이 정도 가지고. 포비가 다 만든 거잖아. 아니야, 함께 만든 거야. 이제 다시 불러보자. 우리들은 친구. 포비와 해리는 새로 만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애기 왜 그래? 블록 쌓기만 하려니까 지겨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어? 그래, 이거야. 로디, 우리 도미노 놀이 하자. 도미노? 그게 뭐야? 블록들을 줄지어 세운 다음 첫 줄에 블록을 넘어뜨리면 나머지 블록들이 다 넘어져. 아, 알았어.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이렇게 세울 거야. 에디와 로디는 도미노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자, 조심조심. 조심. 완성! 좋아, 이제 시작하자. 하나, 둘, 셋! 도미노 놀이 정말 재밌다.
아,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좋아, 좋아. 이번에 더 길게 만들자. 좋아.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화해하지 않았군요. 떨어진 건가? 어? 우리 앨범이네. 저번에 눈사람 만들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 눈사람 정말 웃겼는데. 다른 사진도 볼까? 아, 이때 잡은 물고기 정말 컸었지. 이만했었는데. 맞아, 그만했어. 다음 사진은? 저 크롱, 내가 잘못했어. 크롱 크롱. 어이어이. 크롱이요.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했어요. 오늘은 궂은 날씨 때문에 집에서만 놀아야 했지만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군요. 슈퍼 크롱의 하루.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크롱, 일어나. 우리 같이 스노우보드 타러 가자. 크롱, 아유. 나 혼자 가야겠다. 크롱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뭐야? 슈퍼 크롱이다! 이 녀석! 두고 보자! 크롱은 꿈에서처럼 멋진 슈퍼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우와, 크롱이 슈퍼 크롱으로 변신했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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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자, 어? 크롱 크롱 크롱. 슈퍼 영웅 놀이구나. 아니, 너는 슈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나는 펭귄악당이다! 뽀롱뽀롱 마을은 내가 차지하겠다! 크롱 크롱! 뭐? 안 된다고?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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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아, 슈퍼 크롱 빔. 크롱, 크롱, 크롱. 흥,
슈퍼 크롱 빔 같은 걸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크롱? 크롱 크롱! 분하다.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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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크롱은 펭귄 악당을 물리치고 루핀의 집으로 향했어요. 크랑. 잘 구해줬다. 응? 어? 크랑. 크롱, 거기 서서 뭐해? 크랑 크랑. 뭐?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 크롱이라고? 크랑 크랑 크랑. 아, 그렇다면 나는 쿠키 괴물이다. 크랑 크랑. 잘 만났다 슈퍼 크롱. 달콤한 맛 좀 보시지. 야, 야, 야! 크랑 크랑 크랑. 먹어버리다니 제법인걸. 크랑 크랑. 아, 차! 국자비. 크랑 크랑 크랑. 아, 아! 내가 지다니.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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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크롱이 쿠키 괴물도 물리쳤어요. 크롱은 또 다른 악당을 찾아 나섰어요. 자, 다 됐어. 고마워, 에디. 크롱, 크롱, 크롱. 안녕, 크롱. 크롱, 크롱. 어, 크롱. 어? 아하, 그렇단 말이지. 잠깐 기다려봐. 크롱, 크롱. 뭐 하는 거지? 다 됐다. 슈퍼 크롱, 제 발로 찾아오다니. 하지만 늦었다. 나에겐 슈퍼 로봇이 있거든. 슈퍼 로봇. 어, 이제부터 우리가 악당이 되는 거야. 응, 알았어. 슈퍼 로봇 출동.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바로 그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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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본때를 보여주자, 슈퍼 로봇! 꼼짝 마라! 크랑 크랑! 크랑! 이렇게 당하다니! 슈퍼 로봇을 이기다니! 안 되겠군! 그렇다면! 헤이, 도망치자! 크랑 크랑 크랑! 피했지롱! 크랑! 크랑 크랑 크랑. 다리에 맞았다고? 아니야, 안 맞았어. 크랑 크랑. 피했다니까. 애기, 내가 봤는데 맞았어. 크랑. 알았어.
보려고 보니 살짝 스쳤던 것도 같군. 두고 보자, 슈퍼크롱. 크랑크랑크랑크랑크랑. 마지막으로 크롱은 포비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냥 크랑. 어때, 멋있어? 찍는다. 하나, 둘, 오. 크랑크랑, 크랑크랑크랑. 나쁜 해적이라고? 어디? 아유, 포비. 어? 그런 게 슈퍼 영웅 놀이 하자는 거잖아. 아. 비켜라! 뽀롱뽀롱 마을은 우리 해적들이 차지한다! 포비, 어서. 비켜라! 크랑크랑! 간다! 크랑크랑! 그동안 갈고 닦은 비장의 무기가 있지. 설마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넓고 넓은 바다 예. 어디 어디 어딘가 예.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노래하는. 지금 예요 선장님. 난 뭘 하면 좋지? 에? 좋았어. 해적빔을 받아라. 크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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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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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보나짱. 우리가 지다니. 재밌다. 재밌었어. 마침내 크롱이 악당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크롱 덕분에 뽀롱뽀롱 마을은 언제나 안전하답니다. 고마워요, 크롱. 크롱. 햇살이 화창한 아침이에요. 보비와 해리가 청소를 하고 있네요. 자, 사진기가 여기 있었네. 오랜만에 친구들 사진을 찍어줘야겠다. 즐겁게 노래해요. 롤롤롤롤롤. 해리부터 찍어볼까? 하나, 둘. 아니, 뭐 하는 거야, 보비? 그대로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사진? 아, 그럼 좀 멋있게 찍어야지. 후차, 후차. 자, 찍어봐. 응, 알았어. 이제 찍을게. 잠깐. 응? 나 아직 노래를 못 정했어. 노래는 왜? 사진에는 노래가 안 나오는데. 알아. 하지만 나한테 중요하다고. 듣고 골라봐. 그래, 알았어. 승진아야 노래 부르자. 아유, 별론가? 겨골이. 아니야. 우리들은 친구, 어떤 법이? 글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뭘로 하지? 해리야, 그럼 난 다른 친구들 먼저 찍고 올까? 응? 그래. 멀끔한 내로배와 나의 고향은 그곳. 그냥 아까 그대로가 좋았는데. 보비는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보비, 무슨 일이야? 너희들 사진 찍어주려고. 그래? 그렇다면 사진 찍을 땐 역시 박사님 오시지. 잘 어울린다.
우린 여기서 찍을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찍어줘. 너도 뭘 만드는 척해, 로디. 알았어. 그게 아니지. 정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저기. 그래, 그거야. 이제 찍어줘, 보비. 그거 괜찮아? 괜찮아, 가끔 이래. 찍어, 찍어. 그럼 이제 찍는다. 하나.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그런데 사진은 못 찍겠다. 그래, 다음에 찍자. 휴, 에디, 로디 사진도 못 찍었네. 보비는 루핀의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자, 여기. 눈을 그리면 짠. 우와, 나랑 똑같다. 대단해, 루피. 다른 친구들도 만들어주면 좋아하겠다. 그래, 그럼 만들어볼까? 응, 그래. 그런데 루피, 얼굴에 왜 그래? 뭐 묻었어? 루피 좀 봐. 루피야. 보비네. 어? 보비가 벌써 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안녕, 보비. 안녕. 패티도 있었네. 케이크를 좀 만들고 있었어. 그런데 무슨 일이야? 사진 찍어주려고 왔어. 사진? 지금은 안 돼. 요리하는 중이라 엉망이란 말이야. 맞아. 그리고 이 케이크는 비밀 케이크야. 그래, 사진은 나중에 찍을게. 케이크 만드는 거 찍으면 좋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다 만들고 찍을래. 잘 가, 보비. 이따가 찍어줘. 안녕. 그래. 보비는 이번에도 친구들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크롱, 넌 별을 그려. 크롱, 크롱. 슈퍼 영웅 크롱 완성. 안녕, 얘들아. 보비, 크롱. 안녕. 크롱.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크롱, 크롱. 뽀로로가 그려줬다고? 크롱. 뭐야, 크롱. 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줄까? 사진? 그래, 좋아. 자, 가리잖아, 크롱. 얘들아, 싸우지 말고 옆에 나란히 서봐. 얘들아, 어디 가? 또 못 찍었네. 보비야, 안녕. 안녕, 뚜뚜. 통통이는? 응, 통통이도 곧 올 거야. 사진기다. 응, 친구들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 한 장도 못 찍었어. 사진 찍어줄까, 뚜뚜? 응! 자, 그럼 찍는다. 통통아, 괜찮아? 괜찮아. 나 때문에.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안 되네. 어떡하지? 내가 마법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깨끗해져라. 우와, 꽃이 생겼네. 이게 아닌데.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얍. 이상하다. 얍. 얼음이 사라졌다. 재밌어. 다시. 통통아, 우리 같이 뚜뚜를 씻겨줄까? 그럴까? 우와, 목욕이다!
호비와 통통이는 뚜뚜를 직접 씻겨주기로 했어요. 내가 금방 닦아줄게, 뚜뚜. 왜 그래? 잘 안 닦이네. 여기도 잘 안 닦여. 보비, 안녕. 안녕. 보비야, 준비 다 됐어. 사진 찍어줘.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무슨 일인데? 뚜뚜 씻겨주고 있었어. 그런데 잘 안 닦이네. 그래? 이런 거 나한테 맡겨야지. 비누 거품으로 해야 잘 닦인다고. 자, 야. 우리도 같이 닦자. 그래. 밑에 수염이 생겼어. 에디 진짜 박사님 같다. 그래? 내가 좀 그렇지. 우와 예쁘다. 비눗방울이 많으면 더 먹힐 것 같아. 그 정도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그리 통통통 만화자라. 얍! 우와, 정말 잘하셨다. 예쁘다.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화해를 하지 않았군요. 잘한다! 어? 비눗방울이네? 예쁘다! 크롱! 그런데 어디서 온 거지? 어? 크롱? 어? 보비랑 친구들이네? 아, 맞다! 보비가 사진 찍어준댔는데? 가자! 얘들아! 안녕! 우리 사진 찍어줘. 이제 안 싸울 거야. 그치, 크롱? 크롱, 크롱. 나도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사진 찍을래. 맞다, 사진. 나도. 잠깐. 나도 찍을 거야. 보비, 드디어 사진 찍을 때 부를 노래를 정했어. 잘 됐다. 그럼 다 같이 찍으면 되겠다. 잠깐만 있어봐. 보비. 안녕. 너희들 왔구나.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짜잔. 어때? 우와, 친구들 얼굴이네. 이게 비밀 요리였구나. 친구들이 좋아하겠다. 그렇지. 얼른 가서 보여주자. 보비야, 가자. 그래. 얘들아, 엄마. 안녕. 뭔데, 뭔데? 보면 알아. 우와! 성공이야, 패티. 왜 그래, 헤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맛있는 걸 먹을 땐 역시 노래를 불러야지. 함께 노래해요. 보비는 친구들의 모습을 마음껏 찍었어요. 자, 모두 서봐. 같이 사진 찍자. 자. 보노로와 친구들은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썰매놀이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1등이지. 애기야, 같이 가. 그럼 먼저 갈게. 우리 통발이. 알았어. 안 되겠어. 쫓아가자. 저 위쪽이야. 저거 자동차 같은데?
안녕. 차가 말을 안 해. 놀랄 건 없어. 그런데 너희 누구야? 우리? 응. 난 뽀로로고 얜 크롱. 크랑크랑. 난 에디. 그리고 난 로디야. 난 루피라고 해. 난 패티. 그리고 난 포비. 난 해리야. 그런데 넌 누구야? 난 뚜뚜야. 뚜뚜? 예쁜 이름이네. 어? 다행이다. 그런데 어? 친구들이 또 눈을 뒤집었었군요. 다들 왜 그래? 바로 너 때문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뚜뚜야, 그럼 안녕. 안녕. 크랑크랑. 안녕. 어디야? 우리 집은 여기에서 아주 멀어. 그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뚜뚜는 바로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 다 됐다. 움직여야 할 텐데. 여기는 어디지? 눈을 떴네. 어? 안녕. 누구세요? 난 널 만든 사람이야. 날 만든 사람? 그래, 뚜뚜. 네 이름은 뚜뚜란다. 뚜뚜? 그래, 이제 움직임을 좀 살펴볼까? 뚜뚜, 이쪽으로 와보겠니? 네. 잘했다. 이번에는 이 안을 돌아보겠니? 네. 잘했다, 뚜뚜.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번엔 동네로 나가보기로 하자. 어? 동네? 할아버지의 말씀에 난 동네로 나가보고 싶었어. 우와! 지금 동네로 나가요. 지금? 아직 안 돼. 그 전에 배워야 할 것들이 있거든. 응? 전화가 왔네. 금방 돌아오마. 네. 우와. 잠깐 보고 오는 건 괜찮겠지? 저런, 뚜뚜가 혼자 집 밖으로 나왔어요. 우와. 다들 잘 다니네. 그럼 나도 출발. 룰루룰루루. 이제 그만 돌아가 볼까? 아주 커다란 뾰오리 바람이 다가왔어요. 저게 뭐지? 뚜뚜는 바람에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여긴 어디지? 내 등이야. 안녕, 꼬마 자동차야. 난 오래야. 안녕, 난 뚜뚜야. 뚜뚜?
너희 집은 어디야? 잘 모르겠어. 바람에 날려왔거든. 그럼 내가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게. 고래는 뚜뚜를 태우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쪽에 내려줄게. 다 왔다. 으차. 고마워, 고래야. 뭘? 무사히 집에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안녕. 안녕. 여긴 어디지? 어쨌든 가보자. 무슨 소리지? 아래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어? 저게 뭐지? 우와, 대단한데? 어? 재밌겠다! 잘한다! 좋았어! 나도 해보자! 출발! 야호! 이렇게 너희 만나게 된 거야. 그랬구나. 자, 그럼. 우르르. 공 좀 찾을래? 여기. 우리도 같이 할까? 크랑 크랑. 우리도 하자. 친구들하고 잠깐 놀다 올게. 알았어. 좋았어. 아자. 잡았다. 자. 재밌네. 로드 공을 차! 잡았다! 아, 아쉽다. 좋았어, 가자! 잘하네! 좋았어! 나도 할게! 공을 차는 차라니? 루피 맞다! 좋아! 뚜뚜야! 으차! 와! 잘했어, 뚜뚜! 정말 축구를 잘하네! 골이야! 골? 와, 골이다! 정말 좋아하네! 골이다! 골, 골! 어떻게 된 거야? 난 물속에서도 다닐 수 있는 만능 자동차거든.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밥 먹을 시간이 됐나 봐.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았어. 우리 집으로 가자. 역시 루피가 최고라니까. 맞아. 뚜뚜, 넌 어디로 갈 거야? 난 갈 데가 없는데. 그럼 우리하고 같이 지내면 어때? 그럼 그럼. 정말 고마워. 잘 됐다. 고마워. 그만해, 뚜뚜. 얼음도 깨지겠어. 내가 오늘은 너희를 태워다 줄게. 우리 모두를? 너한테 어떻게 다 타? 자, 출발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태워줄게. 이렇게 해서 뽀롱뽀롱 마을에 새 친구가 생겼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버리기 싫어요. 뽀로로와 크롱이 포빈의 집에 놀러 가고 있어요. 아무도 없네. 크롱, 크롱.
크랑. 그럼 가자. 가자니까. 크랑 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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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그럼 너 크랑 크랑. 낚시 정말 재밌었어. 여기서 잡히기만 해봐. 거기서라고. 오로로 크롱. 그걸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그만해. 너 잡히기만 해봐. 거기서. 부비 부비 괜찮아? 괜찮아. 저런, 포비의 탁자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뛰지 말랬잖아. 포비 미안해. 괜찮아, 탁자는 내가 다시 고치면 돼. 그날 밤 포비는 부서진 탁자를 열심히 고쳤어요. 탁자는 다 고친 건가? 고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고비! 고비! 해리, 응. 왜 불렀어? 고비, 탁자가 더 엉망이 됐잖아. 나는 괜찮은데 아주 튼튼하고 좋아. 좋긴 뭐가 좋아? 고비, 해리! 우리 왔어! 안녕! 어서 와, 얘들아. 어휴, 안녕. 탁자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그게 나랑 크롱 때문에 탁자가 부서졌었거든. 포비가 고쳤나 봐. 크랑크랑. 그런데 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좋겠어. 그래, 포비. 이건 버리자. 그게...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아... 포비한테 미안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어 왔어. 크랑크랑. 우와, 맛있겠다. 우리 얼른 빵 먹자. 얘들아, 맛있게 먹어. 접시들이 다 기울어졌어. 이게 뭐야? 포비, 이것 봐. 불편하잖아. 미안. 이렇게 들고 먹으면 돼. 불편해서 빵도 제대로 못 먹었어. 나도. 포비는 왜 안 버리려 하는 걸까? 그 탁자가 정말로 좋은가 봐. 크랑크랑. 아, 그럼 우리가 똑같은 탁자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건 어떨까? 와, 에디, 좋은 생각이다. 맞아. 다음 날, 포비와 해리는 낚시를 하러 집을 나섰어요. 해리, 어서 가자. 재밌겠다. 친구들이네요. 뭘 하려는 걸까요? 와, 크다. 축하해, 포비. 우리가 탁자를 새로 만들어서 갖다 놓을게. 낚시를 마친 포비와 해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포비가 새 탁자를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해리,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집에 가면 알게 될 거야. 짜잔! 우리가 포비 주려고 만든 탁자야. 마음에 들어? 우와, 마음에 쏙 들어. 고마워, 얘들아. 뭐해? 그런데 예전 탁자는 어디 있어? 뽀로로가 버린다고 가져갔는데. 뭐? 안 돼! 됐다! 이제 돌아가자. 크랑크랑. 뽀로로! 크롱! 이 소리는? 거기 있구나! 아이고, 숨차라. 어딨지? 찾았다! 가져갈게! 따라가자! 크롱! 같이 가!
가져온 거야? 그게 이 탁자는 추억이 많아서 버릴 수 없었어. 추억? 해리, 이것 좀 볼래? 뭔데? 이거 말이야. 어? 이 크레파스가 아직도 여기 있었네? 크레파스? 예전에 포비랑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검은색으로 코하고 눈만 칠하면 되겠다.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해리, 무슨 일이야? 크레파스가 틈 사이에 빠져버렸어. 아, 내가 한번 꺼내볼게. 어? 내 손가락은 들어가지도 않잖아. 미안. 검은색 크레파스가 꼭 필요한데.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그때 해리가 그려준 그림이야. 우와! 보비 코가 빨간색이야. 정말 재밌다. 나도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어. 너희들도 그려줄게. 좋아. 그리고 에디와의 추억도 있어. 나? 응. 에디가 이 탁자의 다리를 고쳐줬잖아. 와. 보비 알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 이 다리만 색이 다르네? 크랑크랑. 그게 보비한테 새 발명품을 보여주려고 왔었는데 와, 어떡하지? 발명품이 고장나서 탁자 다리를 망가뜨리고 말았어. 보비가 알면 화낼 텐데. 나무를 구해서 몰래 고쳐놔야겠다. 그럼 보비도 눈치 못 챌 거야. 자. 이러면 안 들리겠지. 그날 밤에 몰래 와서 고쳐놨었어. 그랬구나. 보비가 모를 줄 알았는데. 에디가 놀랄까봐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었어.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다 추억이 됐는걸. 그리고 이 탁자 우리가 같이 만들었잖아. 아, 그랬었지. 맞아. 보비, 해리. 너희 왔구나. 안녕. 어, 보비, 뭐 하는 거야? 탁자를 만들려고. 다 같이 사용할 큰 탁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희가 자주 놀러오잖아. 고마워. 크랑크랑. 얘들아, 그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때? 좋아. 나도 도와줄게. 어? 정말? 고마워, 얘들아. 친구들은 포비와 함께 열심히 탁자를 만들었어요. 크랑.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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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었어. 뭘? 아, 얘들아 잠깐만. 어? 자, 이렇게 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야. 우와, 좋은 생각이다. 그럼 우리도 찍어볼까? 좋아. 난 여기. 그럼 난 여기. 자, 내 발은 작으니까 많이 찍을 거야. 봐, 아직도 여기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러네. 여기에 우리의 추억들이. 어? 또 부서졌네. 아, 아쉽긴 하지만 이제 정말 탁자를 더 고쳐 쓰긴 어렵겠다. 아, 그럼 이 탁자 내가 가져가도 돼? 거마 포비, 로디. 우린 갈게. 우리도 갈게. 이것도 가져가야지. 보비야! 너희들 왔구나. 안녕. 자, 이거 선물이야. 선물?
뭔데? 우와! 친구들이 포비에게 선물한 상자 안에는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우와! 낡은 탁자를 상자로 만들었네. 얘들아! 이렇게 하면 버리지 않아도 되잖아. 맞아. 정말 고마워, 얘들아. 뭘? 포비에게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상자가 생겼어요.